안녕하세요. 웅쌤입니다. 네. 나만의 다이어트 식단을 찾는, 회원님들. 이번에는 이제 4탄입니다. 일단은 지금까지 제가 계속 설명을, 식단을 해왔지만, 다 잘 지키신 분도 있고, 아닌 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일단 회원님들이 지금까지 저한테 계속 식단을 통해서, 사진을 통해서 이제 식단을 보여주곤 하시는데요. 요번에는 그 식단을 한번 같이 볼게요. 네, 한번 볼까요? 네, 어때요? 그 식단들을 한번 딱 보니까 어때요? 여기에 제가 그 보여주셨던, 이제 보내주셨던 회원님들의 연령대는 20대에서 40대로 굉장히 다양합니다. 한 가지 확실한 것은, 본인이 먹은 음식을 사진으로 찍으면은 약간 양심에 찔려서 이렇게 많이 못 먹게 돼요.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많이 하다 보면은, 이제 어떤 회원님들은 이제 또뭐 다양한 방법으로 또 이제 저를 속이는 경우가 있었는데요. 예를 들어 이제 접시 크기를 굉장히 이제 멀리서 찍어가지고 접시 크기를 굉장히 작게 만든 거나 아니면은 뭐 사진이 있는데 그 옆에 이제 과자각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서 아, 당연히 이제 요건 안 먹겠지 싶었는데 이제 결국에는 이런 것도 다 먹었다는 뭐 그렇게 그런 사례도 있었어요. 이게 순간 저를 이제 잠깐 속일 수는 있어도 사실상 몸무게는 못 속입니다. 그리고 이제 뭐 인바디 같은 거잴 때도 못 속이니까, 이제 잠깐 시간 벌기용 이런 거 하지 마시고, 할 때는 좀 제대로 하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. 네. 어쨌든 뭐 그런 식단에 있어서 뭐 되게 여러 가지 사례가 되게 많았지만, 한번 요번에 정말로, 마음을 먹고, 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끝까지 도전하는 회원님들을 응원하겠습니다. 화이팅! 아, 그리고, 한 가지. 누군가가 이제 음식을 권하면은, 왼쪽으로 한번 돌리고, 오른쪽으로 고개를 한번 돌렸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끝까지 거부하세요. 화이팅입니다!